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현황, 뉴스 관련하여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요지경입니다. 오늘도 정원지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10월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속초로 해상 귀순했다는 뉴스가 연일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관련해서 갑론을 박이 많은데요. 귀순 여부가 확실한지, 또 이들이 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어민에게 발견될 때까지 왜 군부대는 아무도 몰랐나? 이거 만약에 군인이었으면 전선이 뚫린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네, 무엇부터 얘기를 할까요? 귀순이냐 아니냐? 귀순이냐 아니냐? 귀순인 것으로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귀순인 거는 거의 확실하죠. 일단 남성 한 명이고 한 분은 좀 나이 드신 여성분이고 아마 본인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한 분은 아내인 걸로 추정하고 이게 일가족인 거는 맞아요. 여성 셋, 네, 남성 하나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목선, 조그만 목선에 4명이 타고 온 거고 이거는 뭐 군사적인 작전 혹은 간첩이냐 뭐 이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뭐100% 귀순이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우리 군경에서 어민이 좋다고 그랬나? 처음에는 물하고 담배를 주니까 아니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유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 처음에 받고 싶지만 체면상 한두 번은 거절하는. 아유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받은 이제 전형적인 뭐 한국 서민의 모습 이 땅의 서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분들이 야 한국 배가 좋기는 좋구나 그랬다는데 워딩이 한국 배가 좋기는 좋았단지 남조선이 좋기는 좋았단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대차는 없어요. 하나는 북한 주민들도 이미 한국이 잘 산다는 거를 뭐 너무나 다 알고 있다. 그거는 확인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그러지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을 높이 부른 이름이었고 또 하나는 한국 방송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남쪽 방송을 봤다는 증거도 증거. 되거든요. 얼마 전에 왜그 아시안 게임, 네, 아시안 게임 여자 축구 한국 대 북한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호를 괴뢰라고 네, 썼잖아요. 그걸로 아주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지들은 뭐 제대로 된 국호로 불러달라 어쩌라 막 성질도 버럭버럭 내고 그러면서 정작 방송에는 괴뢰라고 쓴다. 이게 북한 수뇌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이 북한과 뭐 대화 문제, 뭐 이런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 북한의 전형적인 그 모습은 내로남불이다. 절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드려도 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이 아시안 게임에서 남조선도 아닌 괴뢰라는 표현을 쓴것 자체가 아주 북한의 그 내로남불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한때는 남조선이라고 내보냈거든요. 방송을. 뭐 국제 경기, 스포츠 경기 할 때. 근데 이번에 괴뢰라고 나온 것은 북한 수뇌부가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뭔가 내부 기강을 이런 식으로라도 다잡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걸로 저는 봅니다. 오히려 더 본인이 쫄리는 거인 거군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 아니, 본인들이 자신 있으면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아,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뭔가 지금 속으로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경기장에 나온 그 북한 선수단은 제대로 된 국호, 뭐, 소위 조선인민, 뭐, 어쩌고 저쩌고. 조선인민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북주민들이 보는 방송에서는 괴뢰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하자면 이게 참 웃기는 국호입니다. 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국호라고 부르기는 뭐 그렇지만 이 명칭으로 하죠. 명칭 자, 네, 자체가 조선인민민주주의 자, 공화국? 아니 그러면 북한이 공화국입니까? 아닙니다. 네, 북한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요? 아닙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북한이 내로남불을 이런 식으로 시현하느냐? 제가 정치학과 한병진 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학술적으로 이거를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노벨상 받은 개념 중에 마음의 방, 심리적 어카운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학술 용어가 있는데 각각의 마음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북한 기준, 그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쪽에 얘기를 할 때는 방을 건너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충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일은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저 일은 저 방에서 이루어지는 거니. 이게 양심과 도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방에 골고루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부 극소수 집단이나 사람, 예컨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이 높아. 그러니까 지들 얘기할 때는 거기서만 얘기하고 대한민국 얘기할 때는 그 기준을 완전히 편파 판정하는 다르게 거죠. 적용. 그렇죠. 네, 그렇죠. 편파 판정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네, 없군요. 그 편파 판정,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 심리와 이어져 있는가, 뭐그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해상 기준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들 어쩌다 얘기가 나왔죠? 한국 얘기하다가 한국 예, 배참 좋네. 네. 이게 북한에서는 쓰면 잡혀가는 말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될게 있어요. 네. 우리가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휴민트 조직이라고 북한 내부에 있는 그 인적인 정보망. 그런데 이게 모 대통령 때 휴민트망이 붕괴가 됐어요. 이후로는 아직 이제 복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휴민트망이라는 거는 뭐 만드는데도 수십 년 걸리고 뭐 유지비도 꽤 들고 그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이제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이어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북한 요지경에서도 언젠가 얘기를 했을 텐데 평양을 제외한 북 전역에서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함경도나 양강도, 자강도는 뭐 그렇다 치고 개성에서조차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개성은 북한이 쇼윈도 시티로 아주 신경을 썼던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 그렇지 북한에서 목선을 타고 속초까지 온다.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정치적 박해나 처벌을 피해서 나온 분이라면 얘기는 또 다르지만 일반 주민이라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안에서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목숨을 걸고 나오자. 그런 뜻이거든요. 예전에 베트남에서 보트 피플이 많았잖아요. 네. 그 보트 피플이 많았던 것은 바다에서 죽는 게 그래도 그나마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보다는 그래도 살 길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란 말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증거인 것 같고 사실은 이 목선은 이제 구조가 돼서 우리에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상황을 잘그 웅변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배를 타고 남아서 표류 끝에 사망한 뒤에 일본 측 해안으로 표착하는 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배에 보면 백골이 된 시신이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시각에서는 이게 북방 한계선을 넘어 왜 어민한테 먼저 발견이 되느냐, 군부대가 먼저 발견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목선이고 시민이어서 다행이지 간첩이나 군부대였으면 그대로 뚫려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속초 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떨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경계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군부대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장비, 인력,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뭐 10m 이하의 목선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지해 낼수 있는 레이더 시설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운용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혹은 깜빡해서 혹은 부주의로 놓쳤다. 이런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군에 지급된 장비로는 10m 이하의 목선까지를 찾아내라. 이거는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뭐 잠수정이나 이런 건
레이더망에 걸려도 목선이기 때문에 레이더망이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솔라라 그래가지고 음파 탐지 이런 것도 되고 또 군선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있고 또 재질도 금속이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탐지가 되죠. 그런데 잠수정도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서해에 예전에 북한이 뭐랄까요? 잠수정?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거의 수영하듯이 앞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용어가 있는데 바다의 오토바이라고 그래야 되나? 잠수함 오토바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잠수복 입고 와서 폭탄 하나 들고 와서 어뢰 던지고 간다, 쏘고 간다 이러면 이거는 막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군에다가 길이 1m짜리 쇠젓가락, 자, 이걸로 탐지해. 그렇게 해놓고, 야, 모래 한알한알 집어가지고 이거 밥그릇에 옮겨 담아봐. 그거는 정당한 장비를 주고해야지. 아니, 이렇게 커다란 젓가락 갖고 모래 담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담으라 그러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제대로 된 장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걸까요? 이거 북한 솔직히 가깝고 이거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는 국회나 국방부 가서 물어봐야지. 여기서 물어볼 질문은 아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좀 아니,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이 막그 우리 군뭐 경계태세가 허물어졌네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뭐를 안 하고 있는지 이 얘기부터 돌아보고 나서 질문을 해야지. 이건 저는 군의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은 주어진 장비와 인력으로 탐지할 수 있는 최대치를 탐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군계선이라고 생각하면 군사분계선, 예. BMG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해상을 통한 북방 한계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나가서 지키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절대 제 남동생이 곧 군대를 갈 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북한 주민들 4명은 이제 대한민국에 도착한 만큼 오랜만에 국정원과 하나원이 조금 더 이제 인원이 충당이 되겠군요. 그렇죠. 하나원이 제일 인원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뭐 3명, 뭐. 한기수 3명. 그렇죠. 많이 왔을 때는 연간 2,000명 뭐 가까이 본 적도 한기수에 있고. 200명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번 이제 귀순, 뭐 어떻게든지 소식은 북쪽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순이 성공했다고 하면, 이 비슷한 시도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목선으로 넘어온다는 게 생각보다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사정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이렇게라도 살 길을 찾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때는 생계형 탈북이 많았죠. 그쵸? 그야말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북한이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된 상황에서는 이제 기획형 탈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토대가 나쁘다. 북한에서는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남조선 대한민국에 가서 교육도 좀 새로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자. 특히 10대 자녀가 똘똘한 분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많이 해서 오셨죠. 그런데 이 목선 탈북은 북한이 다시 생계형 탈북으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랄까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계에 대해서는 경계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하려면 그 전에 그에 상응하는 장비와 인력을 확실하게 확보해 준 뒤에 질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